팥죽. 그러면요. 여기. 여기. 아. 예선아. 아, 아침이야. 야, 악기, 아, 야! 악기 니가 씌웠구만, 아. 이놈! 밤 사이에 희선이 몸으로 들어왔구나! 야! 희선이 나, 내가 너 귀신 퇴치해줬어. 어, 이 녀석! 아이, 때 못 나와, 뭐, 눈을 그렇게 불하려? 눈을 이렇게 불하려? 이제 나 다시 봐봐. 이 녀석! 얼굴이 아직 귀신이 있어! 이 어떡해요? 파다리나 던지고 저 앉아 있고 있구나. 앉아 있고 있구나. 와. 내가 물도 떠다 줄게. 그래 임마, 빨리 빨리 임마. 뭐했어? 뭐했어? 물을 갑자기 내 얼굴이 못생겨서 웃으셨나봐? 덮고 먹자. 아니야. 너무 티나잖아. 야! 약간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, 제작진이. 막 개고생 시켜놓고 밥 주고 악어야? 그리고 막 공포체험 시켜놓고는 또 막 갑자기 파티해주고 막 밤에. 신체계약서 공포 특집. 네? 저희 캠핑 특집 아니었어요? 하하, 저희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. 아, 마지막 미션. 아, 감사합니다. 이선이 읽어봐. 욕쟁이 꽃무당. 이 끝인데요? 욕쟁이 꽃무당? 찾아가야 돼요? 오늘 폐교에서 뭐가 붙었을지도 모르고. 무서움을 조정하는 데 뭐가 있어. 뭐가 붙습니까? 눈곱이 붙었습니다. 눈곱이 폐교해서 저는 막 동양적인 배경에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그 곡성 그 느낌. 네, 앉으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언니 뭐 보러 오셨어? 잘 살겠나 못 살겠나?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
어제 저희를 좀 음침한 곳으로 보냈어요, 하룻밤을. 네. 네. 그래서 저희한테 혹시 뭐 안 좋은 게 혹시나 하룻밤 사이에 오셨을까 해서 혹시나 봐주실 수 있는지. 해발 흉만 함부로 가면 안 돼요.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지방령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. 폐간에 흉가야 근데 없으면 괜찮은데 딱 갔는데 뭔가가 섬찟하고 소름 끼친다. 그럼 되돌아 나와야 돼. 뭔지 모르고 딱 갔는데 소름이 끼치고 뭔가가 으스스하다. 그럼 주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. 그때가 귀신이 될 수도 있는데.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데로 가실 때 근데 이게 눈이 풀렸어? 피곤해서? 아니요, 잠시만.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? 원래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. 관절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안 주사. 뭐 걸음을 걷는데 제가 무겁거나 그렇지 않아요? 뭐 안 붙어왔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저희 뭐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. 아무래도 같이 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기 이제 궁합을 보러 왔으니까 궁합 봅시다. 아, 궁합도 봐주시나요? 90년 8월 3일입니다. 90년이면 몇 살이야? 27살이죠. 아, 뭐 튼튼하죠. 생일 언제? 8월 3일입니다. 여름. 아, 불같은 남자죠. 네가 이빨을 어떻게 덕하냐 이놈아. 네가 부담을 해. 죄송합니다. 본인. 네, 저는 92년 12월 7일이고요. 25시면 임신생이네. 네. 임신생이고 여기는 경호생. 이 두 사람의 궁합은 백년하라 할 수 있는 궁합은 아니야. 백년하라 할 수 있는 궁합은 아니야. 으아! 좋습니다! 친구 관계로는 좋아도 백년하라는 절대 할 수가 없어. 어머! 현명하십니다! 현명한 게 아니고 예! 그게 나옵니까? 할 수가 없어. 저 맞습니다. 절대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궁합이고 그리고 지금 절대 이 궁합은 살 수가 없고 친구로서는 될 수가 있고 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얘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. 제가요? 남자를 안 보이는데 남자를 안 보여. 어? 이 사람은 저를 여자로 봅니까? 아, 그것도 궁금하다. 야, 그럼 나한테 물어봐.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. 아니, 나 선생님 믿고 있어, 나 지금. 나 옆에 있어. 그래? 그럼 날 여자로 봅니까? 그럼 여자로 보지.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.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불이고 제가 물이다, 그 길거리에서. 그래서 이제 불이랑 물이 만나면 이제 녹이니까 밸런스가 맞다. 그 누가 빠졌어? 어떤 남자분이. 본인 사주가 흙이야, 흙. 흙이요? 아. 그래서 흙수저구나. 그냥 열심히 해요. 뭘? 어? 뭘?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라고. 저요? 물론 본인이 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 네. 사주에는 있는데 아직도 좋은 건 고생 더 해야 돼. 고생 더 해야 돼. 수경. 고생 더 해야 돼. 그리고 더한 얘기 해도 돼? 아, 네.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. 엄브리티 랩서 많이 하고 계세요. 네. 그리고 올해 사고수하고 조심해야 돼. 본인. 사고수? 사고수 조심해. 사고수가 뭐죠? 운전 조심해. 면허가 없어요. 제가 그럴 줄 알고. 그럴 줄 알고 면허. 그래서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, 이 사람.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고. 네. 이 얘기 해도 되나? 돈복이 없어. 뭐요? 돈복이 그렇게 없어. 쇠복이 없어. 유레카십니다. 와, 유레카. 없어. 유레카입니다.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. 제가 돈을 많이 벌지만 너무 많이 써서 없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게 쓰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돈복이 없어, 아직은. 이 사람은 30이 넘어야 돼. 유레카입니다. 지금 힘들어. 예. 네. 저는 그럼 좋은 얘기가 한도 없네요. 지금 본인이 올해 네. 경호생의 27 삼재잖아. 삼재가 뭐야? 3년 동안 주무셔서 세 번 댕긴다는 거잖아. 네네네. 응? 3년 동안 그냥 나 죽었어. 도 닦아. 응? 생일 언제라고 했지? 저 92년 12월 7일이요. 양력입니다. 아이고 저런.
사업적으로. 올해도 죽겠다고 고생 많아지 돈은 안 돼. 명예는 얻을망정 죽겠다고 고생 많아지 돈은 안 돼. 네. 올해 어, 돈 좀 벌었는데 그런데? 아니. 이게 돈 번 게 아니에요 그럼? 더 벌어요? 왜 진짜 안 쉬어요. 안 쉬면서 일해요. 그 더 많이 벌겠구나 여기서. 근데 아니 저기 죽겠다고 고생 많아지 크게 돈 벌은 거 없어. 제 기준에 이게 큰 돈이 아니군요. 다들 저한테 잘 보이세요. 이게 머리 무청형이야. 이 머리 꼭대기 안 됐어. 아 어느 사람이든요. 어. 진짜 장군감이네. 장군. 어, 맞아요. 이 사주 자체가 얘 반은 남자야 얘가. 그래갖고 어. 반인반순. 저희 둘이 만나서 그럼 잘 될 수 있는 경우는 뭐 사업이랑 그 말고 또 뭐가 있지? 잘 될 수 있는 경우 하나도 없어. 결혼도 깡! 사업도 그래. 사업도 웬만해서 네. 안 하는 게 좋고요. 이게 또 올해 유지는 못 해. 올해 유지는 못 해. 자, 저희 13만 구독자 여러분들 듣고 계신가요? 네. 저희 오랫동안은 같이 못 한다고 하니까 네, 네. 짧은 기간 동안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저분들도 한번 네, 나쁘게 좀 말해주세요. 네, 한 분씩 들어오세요. 제가 신체 계약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. 네. 뒤에 붙여놨거든요. 네. 그건 좀 어떻게 잘... 글쎄요, 뭐 그거 결론이 그렇게 좋다고는 안 보여. 그냥 저냐. 그냥 저냐. 그냥 저냐. 왜 이렇게 삼재에다가 제 수준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만 모여서 ***냐. 어? 얘도 삼재네. 아직 얘도 왜 얘는 이게? 어디 가서 떼구수라든지. 어떻게 극복 못해요? 이 팀 망했어요? 아 망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뜰 때가 있지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선절들만 있고. 왜 안 들어가시고. 망한 인생들끼리. 아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죠.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저희 둘이 그리고 각자가 열심히 하면은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. 아 그래서 저에 대한 뭔가를 그걸 바꿀 거예요? 아 그럼요. 사랑으로? 네. 운명의 길을 제가 다시 깔겠습니다. 야 어디 해봐라.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디. 신체 커플이 결혼하거나 사망하는 그날까지 신체 계약서 화이팅!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네. 구독하기 누르시고 신체 계약서의 운명을 바꿔주세요. 우리 망했대요. 부탁드립니다.